돈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어제 PD수첩에서는 90년대 말 한국 토종 화장품 기업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참존의 창업주인 김광석 회장에 대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재 참존은 김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해임을 한 상태고요. 김 회장은 주총이 불법이라며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드러난 김광석 회장 일가의 횡령 의혹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박건식 팀장과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참존 화장품, 뭐 저도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때 상당히 잘 나갔어요. 네.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면세점 네네. 선정할 때 입찰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PD수첩이 시작 부분에 다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존 화장품은 저희 성공시대란 프로그램에 김광석 회장이 나올 정도로 인기 또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청개구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어떤 성장을 했던. 광고에도 청개구리 나왔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정도로 그 국민들에게 좋은 감정으로 있던 회사였는데 어느새 사라졌고요. 네. 그러다가 2015년 당시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이 한국에 올 때 가장 인기 좋은 게 면세점 허가를 따는 거였습니다. 화장품 파는. 굉장히 치열했죠. 화장품이니까요. 근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존 화장품이 낙찰이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낙찰 액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800억에서 1000억을 높게 쓴 거예요. 2032억 원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네네. 네. 다른 회사가 한 1000억 정도 쓰는데. 그렇네요. 1000억을 더 쓰면 되죠. 두 배네요. 문제는 돈이죠. 그래서 워낙 높게 쓰니까 보증보험 정권에서 이걸 보증보험 정권을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다 해서. 근데 열흘 이내에 이 낙찰이 되면 네. 6개월째 임차료 300억 원을 내야 돼요. 근데 300억 원을 낼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포기했고요. 300억을 낼 돈이 없는데 지금 2000억 원을 써놨다는 얘기예요. 예, 예. 네. 대신에 또 보증금은 먼저 내려면 102억 원 보증금은 미리 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102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때 상황. 이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상 2032억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지정해 대줬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되는 지시상 어쩔 수 없는. 아니 왜 이렇게 높게 쓰냐? 그렇게 쓰려는 우리 그 손해지 않냐? 그랬더니 별 말씀이 없으셔서. 왜 이렇게 높게 쓰냐 했더니 별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는 별 말씀 안 한 주체는 여기 이 차례 지휘했던 어떤 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렇게 갑자기 1000억이 높아진 것은 네. 원래 이 회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TF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략은 1000억 원 내외에서 비슷하게 조금 더 높게 쓰거나 이 전략을 폈는데 갑자기 김광석 회장에서 전화가 와서 2,030억 원을 쓰라. 이 액수를 1억 단위까지 지금 불렀다는 건 뭔가 본인이 계산을 했다는 얘기인 건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전하는 말로는 김광석 회장이 아침에 소망교회 다니시는데 소망교회 아침에 교회에서 계시를 받았다. 네네. 이 액수를. 그래서 이 액수를 내야 된다고 이제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모양인데 본인 본명은 따로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분이 이제 소망교회 다니시는 분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김광석 회장이 갑자기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엔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건데 엔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교회에서 보면 천사죠. 천사. 천사인데요. 저희가 추론키로는 대언자라는 역할을 한 분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달해 주는 사람. 신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과거의 종교를 다뤄보면 대언자들이 가끔 나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항상 이인자들은 대언자였습니다. 1998년에도 그때 대언자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대언자들이 2위
뭐 교회 여러 가지를 지휘할 정도로 그렇군요. 막강한 힘인데 이분이 김광석 회장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네, 이 사람이... 비서실에서 네. 이 대원자에게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계속 보냈고요. 9년간 돈을 계속 보냈는데 그렇군요. 합하니까 10억 원이나 돼요. 이 실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내에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돈이 간 것도 알고 있고 회장이 김광석 회장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 네네.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김광석 회장의 아드님이 아들도 회장께서는 기독교적인 생각에서 메시아의 말을 전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엔젤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대원자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김광석 회장은. 이 엔젤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사람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회사 돈으로 보낼까 했는데 그 선물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참전에서 뭐 각계에 뭐 보내는 명절에 보내는 그 이름이 있는 주소를 찾아가보니까 공교롭게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집인 거예요. 아, 이분은 그때 오렌지로 네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첫 인수위원장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광석 회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요. 소망교회 이분도 소망교회. 네. 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을 만나 뵙고 이 엔젤에 대해서 물었는데 모른다고는 답했습니다만 저희는 의구심 있는 게 사인이어서 실명을 전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경 뭐예요? 이분 이름이. 이름 두 자가 엔젤이. 네. 예. 그렇다면 이경숙 총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항렬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경숙 총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김광석 회장의 아들도 이경숙 총장이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추측의 단계라고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네. 같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긴 그 합니다. 선물 리스트에 주소를 갔는데 네. 이경숙 총장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개인의 신앙은 뭐 자유입니다. 엔젤이라는 존재의 영향력만 봐도 김광석 회장의 신앙심 또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예. 그러면 이저 김혜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회사에 어떤 이름을 던져주면 이게 반대하는 거냐 그러냐고요. 할 말이 없죠. 합리적인 경영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을 김 회장이 지시를 했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오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건 주식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네. 다니는 교회, 소망교회죠.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헌금을 네.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한 19년간 기부금 내역을 찾아봤더니 네. 37억 원이나 돼요. 19년간 37억 원. 예, 어마어마하게 네. 낸 것이죠. 뭐 1억 5천, 1억 6천 이런 식으로 매달 냈는데 매년. 네. 이때 문제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회사 돈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돈으로 하면 저희가 없죠, 뭐라고 할 네네. 계좌가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회사 돈은 공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그 시기에 회사 직원들은 회사도 경영적으로 어렵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몰라라고 교회에 37억 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19년간 39억 원 물론 저도 네.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거액입니다만 네. 사실 중견기업 회장이면 만약에 자기 돈으로 했다 그러면 네. 37억 19년간이니까 뭐 낼 수도 있다. 네. 돈 많으면 할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참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37억 가지고 망했겠느냐, 어려워졌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뭐 헌금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회사가 어려워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은 보살피지 않고 개인 헌금 또는 기부금에 충실했다. 이게 비판을 그렇죠, 받는 그렇죠. 점이고요. 네. 10년 사이에 그 기부금이 올라가는 사이에 회사는 순이익은 대폭 주저앉았고요. 네. 부채가 452억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450여 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 있는 사옥을 팔아요. 정말 노른자위거든요. 네. 청담동의 노른자위인데 2015년에 SM 엔터테인먼트에 팔고요. 그 자리군요. 예, 그 다음 네. 또 다른 또 건물을 팔아서 빌딩 두 개에 968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천억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판 대가. 그럼 회사에 대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김광석 회장의 아드님이 그 외제 자동차, 수입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네. 여기 아드님에게 연대 보증을 쓰고 아들에게 또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돈들을 상당하게 넣었습니다. 뭐 다양한 참존 모터스라든지 참존 서비스, 참존 임포트 이런 데 있는데 한 500억 정도를 여기다 지원한 거예요. 이 정도 지원하려면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이걸 제지를 하지 않나요? 이사회 구조가 문제예요. 김광석 회장과 아드님 두 분이 이사예요. 아드님 두 분. 예. 네. 그래서 이 네 명이죠. 아드님 세 분이군요. 그러니까 네 명인데 김광석 회장 한 분, 아드님 세 명이니까 전부 자기 식구예요. 이사회 멤버가 그러면 네 명입니까? 예. 그리고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이걸 견제할 수 있잖아요. 감사는 김광석 회장의 부인이에요. 아, 그냥 가족. 회사군요 지금. 그러니까요. 감사는 또 그냥 회사에 나오지도 않았대요. 자리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네. 한 94년에서 2015년까지 무려 22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월급 명목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가끔은 왔대요. 저녁 먹으러. 저녁 먹으러 네네. 같이. 김이장 일가가 회사 돈 좀 마음대로 썼다. 자기 네. 돈처럼 썼다 네. 하는 부분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던데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카드 같은 것이 예를 들면 법인 카드 있는데 네. 아드님 카드 보면 같은 시간에 서울에서도 쓰고 불과 1, 2분 사이에 스위스에서 막 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카드가 두 장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 출국한 사실이 없어요. 부인이나 가족들이 자녀들이 스위스 가서 쓴 것이죠. 스키 타면서. 그러면서 네. 이게 그 어떤 법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내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곳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이 지금 이때 출입국 관리소를 저희도 모레 갔더라고요. 네. 갔다 와서 보고 그때 기록에 공개 있었는데 왜 법인카드가 그게 나갔느냐 출입국 다 나간 사람도 배우자가 얘들이더라. 지금 공개가 안 되니 환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징세액을 저렇게 받았던 거죠. 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군요. 회사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직원들은 뭐 정리해고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회장 일가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사회가 바뀐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고발도 됐던데요. 네, 주주총회를 통해서 김광석 명예회장을 회장을 해임했습니다. 김광석 회장 여기 반발해서 네. 현 경영진에 대해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 좀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석 회장 일가가 이렇게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 그 운전기사를 회사 월급과 회사 차로 사모님 뭘 다 수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아침에 새벽 5시 예배 보는 것도 새벽기도 꼬박꼬박 갔는데 그것도 회사 차예요. 불과 500m 거리예요. 그런데 이 기사분이 그 여기를 오려면 새벽에 출발을 해서 4시 반까지는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사는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고 회사 돈이 있고요. 네. 또 이분이 감사를 벗어난 시기에도 계속 이렇게 회사 돈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런 그 모랄 해저드가 있다 보니까 회사의 경영은 매우 어려워졌고요. 또 개인 오너 1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네. 화장품의 트렌드를 놓쳤어요. 어느 사이 우리 시대에선 화장품이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고 네. 뭐 페이스샵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여기는 기본 화장품에 그냥 골몰했던 거예요. 그런 두 가지들 회장의 어떤 사적 전행들이 회사를 어렵게 했는데 지금 이 참조는 가게 말고요. 인터넷 이나 홈쇼핑에 전념하고 있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직원들은 굉장히 아둥바둥하는데 현재는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너리스크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오너의 잘못된 어떤 판단이나 뭐 행동들이 얼마나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어떤 사례가 아닌가,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PD수첩 못 보신 분들 잠시 후 오후 5시 25분에 재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PD수첩 박건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